이예민한 의사와 혈당관리 운동 함께 하실 분 모집합니다. 벌써 1000명이 신청하셨습니다. 6가지 운동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장효도한 의사입니다. 혹시 타우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에너지 드링크에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 타우린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이 타우린이 노화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우선 타우린이라는 물질이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소의 쓸개즙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해서 라틴어로 소라는 의미인 타우루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타우린은 피로회복에 좋은 물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혈관 기능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근경색, 협심증, 동맥경화 등을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HDL 콜레스테롤의 양은 증가시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긴장을 완화해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올해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효과 외에 타우린이 노화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연구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는 한계는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타우린 수치를 측정하면 60세의 타우린 수치가 5세의 타우린 수치에 비해 훨씬 작습니다. 연구진은 이 점의 착안에 타우린의 감소와 노화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쥐 수백 마리에게 농도가 다른 타우린을 먹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타우린을 섭취한 쥐는 타우린을 먹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더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타우린을 섭취한 군에서 지방량은 대조군에 비해 적게 측정되었고 골 질량은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인슐린의 작용이 더 잘 되어 혈당이 잘 낮아집니다. 정리하자면 타우린이 기존에 흔히 언급되던 피로회복, LDL 콜레스테롤 감소와 HDL 콜레스테롤 증가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 위험 감소, 혈압 안정화, 수면 유도와 같은 기능 외에도 노화 방지, 지방량 감소, 골질량 개선, 인슐린 저항성 개선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우린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쭈꾸미, 오징어, 문어, 낙지와 같은 연체동물에 타우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게, 새우 등 갑각류, 그 외 조개 등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육류, 해조류 등에도 타우린이 있는데요. 가장 타우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 처음 말씀드린 쭈꾸미, 오징어, 문어, 낙지와 같은 연체동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는 식재료들은 대부분 단백질 함량도 풍부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므로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